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테마 19 현금 흐름 측정부터 하실 차례죠. 예. 얘는 시험상에서 그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제목을 테마로 잡아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험상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목을 달아서 해야 되는 경우고, 특히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지만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하고요, 매각 현금 흐름의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을 구별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렸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했을 때 이거 순서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순서도. 자,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게 빼서 내려가면 되는데, 거꾸로 위로 올라갈 때는 더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물어보는 패턴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위 아래 있는 애를 빼야 돼요. 얘하고 얘를 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데 세전이 600이다 그럼 부채서비스액이 얼마냐, 그럼 얘는 400이라는 얘기, 1000에서 600을 그래서 그거를 지문으로 쓰기도 해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흐름을 차감하면 부채서비스액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는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점에서 예,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매각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여기도 원래 따지면요, 이게 그 매도 가격에다가요 순매도액,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공제하는 게 경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 경비고 미상환 저당 잔금이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흐름이 섞이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정할 때 뭐가 있냐면, 이거를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풀어서, 예, 가능 뭐 예를 들어서 매도 가격에다가 매도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아, 순매도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가능 총소득에서 예, 공실과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그러면 세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점핑해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과 경비, 그리고 부채서비스액을 공제하게 되면 그러면 세전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지문 활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에 대한 순서까지 현금 흐름의 측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도가 되면요, 그 학생분들이 문제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낄 때요. 그래서 시험을 자꾸 봐서 자기 성적이 몇 점이 나오냐가 자꾸 궁금해하는 그 경향이 큰데,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보면 알 것 같은 거예요. 보면 다 들어본 내용이고 다 알 것 같은데 얘네가 오지선다로 나오면 답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요. 얘도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출제되는 파트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체계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뭐를 구별하는 거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해 주는 애들이 있고 이걸 반영해 주지 못하는 애들을 이걸 꾸준히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냐면 이렇게 해줬어요. 순수 내현 그래가지고 이게 순연가법이고요. 이게 수익성 지수법이고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고 이게 현가 회수기간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에 거 요거 세 가지는 이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들어가고요. 얘는 회수기간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수기간법 안에 가게 되면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얘가 또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겠네. 회수기간법 안에 가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어요. 예,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고 얘는 현가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회수기간의 길이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수 내현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네 가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여기 있는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화폐 시간 가치를 예,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서 예,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 시험 지문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으면. 일단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하면 생각나는 거 거의 뭐 지금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죠. 아니 뭐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비교. 그럼 먼저 얘네가 떠올라야 돼요. 유입의 현가하고 뭐를 비교한다. 유출현가를 비교할 때 그때 이 순연가법이 있죠. 예, 순연가법에서는 순연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 순연가라는 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거를 빼서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한다. 투자한다. 그래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공제해서 차감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론은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빼서. 이걸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라고 있어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한다? 투자한다. 이것도 반대로 줘가지고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부모부터 읽고 올라가지만 계산을 할 때는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의 현가로 나눈 상대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기초로 하는데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순연가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에는 순연가를 뭐 1보다 크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얘는 투자자의 뭐하고 비교하냐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추가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자, 먼저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이 있죠. 할인율. 내부 수익률법은 여기는 내부 수익률 써요. 그 다음에 재투자율 있죠. 얘 뭐 쓰냐면 내부 수익률 써요. 내부 수익률. 근데 순연가법에서의 할인율이 있죠.
여기는 요구 수익률 써요. 얘도 요구 수익률 써요. 그 다음에 재투자율을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얘도 요구 수익률 써요. 그래 여기서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순영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게 되면 순영가법이 이론적으로 더 우수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투자 아닐 때는 단일 투자 아닐 때는 이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결과가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지도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도 0보다 큰데 상호 배타적인 여러 개의 투자 안이 있으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정도라도 기억해 주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여기를 아주 복잡하게 끌고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간단하게 줘도 학생분들은 여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 자꾸 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은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해주면 훨씬 낫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일 투자 아닐 때는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단일 투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런 얘기고.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진다는 거. 예, 그런 거. 구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거는 예, 그런 정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것에서는 굵은 글씨로 해서 밑줄 다 쳐놨어요. 순영가법에 보면은 순영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고 수익성 지수는 나눈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자 순영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고 순영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들은 거기에다가 예, 굵은 글씨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이 내용이 내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림셈법이 있어요. 어림셈법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로 물어볼 때는 뭐를 물어보냐면 일단 승수법을 물어봐요. 그죠? 근데 이게 승수법이라는 게 있을 때 여기서 승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회수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총소득승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승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각각 쓰임새가 틀려요. 여기서 얘네 둘이 있죠. 얘네들은 뭐를 구할 때 쓰겠어요? 얘네들. 여기 보시면 얘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가 무슨 투자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순소득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위에 거 둘은 총소득과 순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측정하고 얘네는 세전하고 세후를 가지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측정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커요. 네, 얘가 큰 이유가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그리고 세전하고 세후를 비교하게 되면 세후가 크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작은데 얘가 크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승수의 의미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 수익률법에 들어가서 얘하고 이제 역수가 되는 게 종합자본 환원율 또는 총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역수니까 여기가 총투자액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들어갔을 때 혹시 계산상의 요건에서는 얘가 10이면 얘도 10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조건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지면 승수는 작아진다는 거.
얘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수익이 좋아지니까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세전하고의 역수는 우리가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투자 수익률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분 투자액이고요. 여기가 세전. 만약에 들어서 이게 산식을 혹시 인용을 해준다 그러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역수가 되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수의 의미라는 것은 회수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승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수기간이 짧아진다는 거. 예, 그 용어 정도를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계산에 대한 거는 그다지 그 집착을 하지 않으시는 건 뭐 저긴데 그래도 혹시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계산할 때 지문에 이런 애들이 들어오죠.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포인트는 이걸 찾는 게 포인트예요. 순영업소득을. 출제자가 아마 순영업소득을 그냥 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얘는 줘요. 총투자액은. 그러면 총투자액의 크기가 만약에 10억이면은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은 그 10분의 1인 1억이 될 거라고 추정하면 되고요. 15억이라고 그러면 1억 5천이라고 가정하고 값을 대입하게 되면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 그렇게 맞춰줘요. 10% 수준으로.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10%에서 주는 건 아니고 구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했을 때 용어 정도를 이제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율 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재무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요거를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구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부비율을 50%를 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이면은 2억 5천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6억짜리 부동산이면 3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에게 규모를 결정해 줄 때 쓰는 게 대부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총부채 상환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 요런 논리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연관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예,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은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한 거죠. 푸는 요령은 50을 위에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빌린 게 50이면 내 게 50. 50분의 50 하면 1. 곱하기 100 하면은 100%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예, 순 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쓰이냐면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할 때 써요. 그래서 만약에 차입자의 채무 불행의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을.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 걸 요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부채 감당률은 또 뭐를 측정해 주냐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것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2라고 그러면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1.2배가 된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도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는 얘도 시험상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한 30회 정도까지 오면은 안 낸 게 없어요. 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안 냈던 것도. 이거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무불행의 가능성의 정도로 측정하는 거로 여기가 유효총소득이고요. 영업경비 부채서비스
그래서 얘가 1일 때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채무 불행의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 수익과 총 비용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끝으로 영업 경비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총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에 대한 크기를 갖고 측정할 수 있는데, 이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계산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지문으로 주로 활용하는 거는 얘를 제일 많이 활용해요. 얘를. 그리고 근래에는 채무 불행률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 정도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계산 문제로 활용을 해요. 계산으로 쓸 때는 어림셈법하고 얘하고 묶어서 줘요. 근데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순소득 승수, 종합자본 환원율,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이런 애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1분 안에 다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 안에 포인트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요령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휘말리면은 시간만 뺏기고 답은 못 찾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면요. 계산하는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쫙 내려오면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네, 그 뭐를 대입해야 되고 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이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학개론의 40문제는 40분에 풀게끔 잘 짜여진 문제예요. 근데 어느 거 하는 거에서도 계산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시간 안에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금융에 대한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금융이 있죠.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부채 형식을 빌려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통상 여러분들에게는 지분하고 뭐 부채금융 정도 나오는데 종류 정도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줬어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금융을 구별을 해줄 때 물론 일반적인 저당대부라든가 그러니까 담보대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탁증서금융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MBS, MBB, ABS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B가 들어간 애들이 있죠. 이게 빼기 의미라고 그랬죠. 무엇을 담보로 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B가 들어가면 다 무슨 금융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박스 해놨죠. 거기 박스에 보면은 거기다 밑줄 쳐놨잖아요. 조인트 벤처, 거기 보면은 이 공모,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예, 요 밑줄 친 애가 지분금융인 거예요. 요 밑줄을 안 칠까 그러다가 깜빡이고 이거 안 풀고 넘어가면 나중에 뭐가 지분금융이냐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지.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 쓰게 됐을 때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출 받을 때 조건이 있잖아요. 고정금리로 빌릴 수도 있고 무슨 금리로? 변동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초기서부터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무슨 이자율이겠어요? 그게 고정금리죠. 그렇죠? 대신에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게 무슨 금리? 그게 변동금리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변동금리보다는 무슨 금리가? 고정금리가 초기 이자율은 높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고정금리가 왜 초기 이자율이 높겠어요? 초기 이자율이.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거나 시장 경기의 흐름이 바뀌더라도 고정금리 하에서는 금리를 조정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대출자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을 높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변동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마다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로 쓰는 게 CD가 있고 코픽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전에 양정한 바에 따라서 이 금리를 조정을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요게 만약에 1월 1일 날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게 4월 1일 날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요 조정 주기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을 때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했을 때 대출자들은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하고 변동을 우리가 비교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게 낫겠어요?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게 낫겠어요? 그때는 고정금리로. 하지만 대출자는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는 걸 선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가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있죠. 여기는 얘는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로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활용폭이 상당히 큰 애가 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리금이 이렇게 체감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원리금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나는 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으로 물어볼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뭐 이런 거죠. 초기 원리금 상환액 있죠. 예,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요.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점증. 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 초기에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예, 원금 회수 위험이 큰 순서를 하게 되면 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금융기관의 입장에 있을 때 이자 수입 있죠? 어느 게 제일 크겠어요? 점증이 제일 크죠? 얘가 원금 회수가 제일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기준했을 때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제일 크네. 얘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제일 큰 애를 우리가 기준하게 되면 다시 이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전체적으로 비교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계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유도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내는 것밖에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해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래서 뭐 월 불입액의 차익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2년차, 2회차에 갚아나갈 원금이 있죠. 근데 그렇게 나올 때는 포인트는 원리금 균등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2회차 원금을 구하라고 그러면 원금 균등은 하나 구해놓으면 2회차 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원금이 균등하니까. 그 뭐만 구하면 돼요? 원리금 균등만 계산 한 번만 더 하면 값이 나오겠고 뭐 이런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마지막 문제 이런 거 할 때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걸로.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 기본적인 거는 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해서 고안해낸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갔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증 또는 체증 있죠. 이게 대출자가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식이에요.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 대출자는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해보셨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금융론 이어서 개발, 관리, 마케팅 해서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죠.